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휴일인 오늘 이 법안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냈습니다. 취임한 지 10개월 만인데 친정권 성향이란 평가를 받았지만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반기를 들고 초강수를 둔 겁니다. 김 총장은 입장문에서 자신의 사표로 검수완박 입법을 심사숙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백영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까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을 모든 수단을 통해 저지하겠다던 김오수 검찰총장. 헌법재판소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따라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서. 하지만 휴일 법무부에 정격 사표를 냈습니다. 김 총장은 입장문에서 갈등과 분란 발생에 책임지고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이것으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 과정에서 의원들이 심사숙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인권에 큰 영향을 주는 형사법 체계 개혁은 공청회와 여론 수렴 등 공감대와 여야 합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며칠 전까지 박범계 법무장관과 의원들을 잇따라 접촉하며 검찰 수장으로서 검수완박을 막는 데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마지막 카드인 사표를 꺼낸 겁니다. 이에 대해 박범계 법무장관은 착잡하다는 입장을 냈고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는 공직자로서 충정이 느껴진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법무부에 제출된 사직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하면 수리되고 이 경우 박성진 대검차장이 총장 대행을 맡습니다. 만약 박 차장까지 사의를 표명하면 새 대통령 취임 전까지 검찰 지휘부를 구성할 시간이 부족해 혼란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TV조선 백현상입니다.